불가지론자, 미국 로커, 사우체험, 약물 중독, 쇼크 사망 후 지옥에 던져졌다. 나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천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I met God in hell. 여러분, 미국의 로큰롤 뮤지션 팀 에어만을 아십니까? 미국 기독교 신문 가스펠 헤럴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 사한 후 지옥을 체험했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깨어나 크리스천이 된 약물 중독자였던 로큰롤 뮤지션 팀 에어만의 사연을 소개했다. 불가지론자요 약물 중독자였던 로큰롤 뮤지션 팀 에어만은 지난 2000년 9월 1일 헤로인과 크랙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 순간 에어만은 자신이 완전히 어둠, 고통, 테러로 가득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자신의 많은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친구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놀고 파티를 했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었던 이들이었다. 지옥은 마치 락 콘서트장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들렸는데 소음소리, 비명소리, 공포의 소리 등으로 가득했죠. 완전한 폐허의 장소였어요. 공포가 온몸을 관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에어만은 자신을 위해서 밝은 흰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그를 잡아당겼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를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다. 지옥의 무섭고 소름 끼치고 끔찍한 소리가 저 멀리 사라지고 달콤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와 사랑이 파도처럼 발산되어서 나에게 왔어요. 에어만은 자신의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자신의 책, 나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에 기록하고 있다. 천국에 있는 동안 에어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7시간 후 그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여기서 잠깐, 크리스천 튜브 키포인트 신학. 불가지론이란 무엇인가? 불가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궁극의 실제, 절대자, 무한자, 하나님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불가지론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헉슬리는 1869년의 저술 사도행전에서 애그너스티즘의 애그너스틱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알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말한 강연이 그 기원이 된다. 불가지론은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정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불가지론의 분류, 첫 번째, 그것, 하나님의 존재 여부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알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계시에 의해 그것을 알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것,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시 혹은 인식조차 불가능하다. 미국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불가지론자들은 전체 인구의 21%, 즉 6,300만 명에 이른다고 조사되었으며, 2006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즈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32%가 불가지론자이고 32%가 무신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 전 대통령인 살바도르 아엔데와 프랑스 전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무신론적 불가지론자였다. 오늘의 양식,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